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나갈 잘못을 한 게 없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 때 그분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북한 김정은이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죠. 지켰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북 좌파 세들이 직업 좀 나가달라고 그랬죠. 그거 하셨어요. 그걸 주도했은 통진당 해산했습니다. 정교조 법의 노조로 만들었습니다. 국사교과서를 국정화 시켜서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드를 배치해서 한미동맹을 강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부탁한 걸 다 들어주셨어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뭘 탄핵하고 뭘 조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검찰이 헌법을 초월해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될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위반한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을 하야라 물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법대로 하자 이겁니다. 법대로. 썩어빠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께 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나도 새누리당 그만두고 싶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그들이 지네 겁을 집어먹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하자, 한쪽에서는 4월 30일까지 조기하여를 시키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은 바로 저들이 옳은 걸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합니다.